시작부터 등장하는 소름 끼치는 얼굴의 인형. 사실은 원장 선생님이 복화술 인형으로 연습하던 거였는데요. 그때 원장 선생님에게 뭐 하시는 거냐고 묻는 아이들. 내일 아침 친목회에서 아이들에게 들려주려고 연습 중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창고에서 이 인형을 발견했다면서 말이죠. 아이들은 연습한 걸 보여달라고 하는데 아직 초보자라서 그런지 뜻대로 되지 않는 원장 선생님. 아이들은 내일 아침까지 능숙해지는 건 무리인 것 같다며 돌아가고 선생님은 혼자 남아서 인형의 표정 만드는 연습부터 대사 하나하나까지 설명서를 보면서 연습합니다. 드디어 다음날 아침 원장 선생님이 아이들을 위해 준비한 공연이 시작되는데 무대 뒤에서 긴장하고 있는 원장 선생님. 하지만 선생님은 아이들을 위해 용기를 내서 무대에 오르게 되고 간단한 인사말을 하며 복화술을 뽐내려고 하지만 그마저도 인형이 말할 때 같이 입을 벌리는 실수를 하고 맙니다. 눈치 빠른 아이들은 원장 선생님의 실수를 단박에 알아차리고 원장 선생님은 극도로 긴장하게 되는데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하라는 짱구의 응원을 듣고 나서 실수를 만회할 만큼 놀라운 실력을 보여주는 선생님. 이것이 바로 인형의 마음으로 하는 복화술이라며 깨달음을 얻게 되고 준비했던 내용과 다른 이야기들을 술술 풀어놓게 되는데 빨간 구두를 신은 여자아이라는 이야기를 하겠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원장 선생님 실력이 대단하다며 즐거워하죠. 옛날에 신발 가게에 진열된 빨간 구두가 예뻐서 매일 보러 가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돈이 없지만 너무 신어보고 싶어서 주인에게 부탁했는데 구두를 신자 여자아이의 발이 멋대로 춤을 추기 시작하고 여자아이가 그만하려고 해도 춤을 멈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자아이가 신발에 조종당했기 때문에 말이죠. 그렇게 아이들에게 들려주기엔 다소 섬뜩한 이야기가 끝나고 막이 내려간 뒤 무대 뒤에서 무사히 끝났다고 하면서 급박한 상황에서 나오는 힘이라고 하며 안도하는 원장 선생님. 그리고 인형을 다시 상자에 넣으려고 하는데 눈을 꿈뻑거리면서 수고하셨다고 말하더니 상자를 향해 혼자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복화술 인형. 그리곤 상자가 사라지며 에피소드는 끝나는데요. 복화술 인형은 구두를 신은 아이가 영원히 춤을 춘다며 이야기를 마무리하지만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춤을 그만 추기 위해 소녀는 발목을 자르고 잘라낸 두 발은 피를 흘리면서도 끊임없이 춤을 추며 어딘가로 사라졌다고 하네요. 창고에서 언제부터 있었는지도 모를 이 복화술 인형의 정체는 뭘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 유치원 합숙 마지막 날, 아이들에게 잘 자라고 하는 최성화 선생님. 유치원의 불은 꺼지고 아이들은 합숙이 참 재밌었다고 하면서 아쉽다고 합니다. 그때 어디선가 유치원의 7대 불가사의에 대해 아냐는 목소리가 들리는데 유치원엔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 개수가 다른 계단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무서워서 이불을 뒤집어 쓴 훈이. 짱구는 아이들에게 들어본 적 있냐고 묻지만 철수는 모르겠다고 하고 맹구는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하지만 그 계단이 어디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불가사의라고 합니다. 철수가 그건 그저 헛소문일 거라고 하고 아이들은 잠에 드는데요. 모두 잠든 새벽 화장실에 가고 싶은 훈이는 철수를 깨우고 둘만 가기 무서웠던 철수는 유리를 깨우고 유리는 맹구를 깨워서 짱구만 빼고 네 명이 화장실에 가게 되는데 화장실까지 가는 복도는 깜깜하고 꽤 멉니다. 아이들은 용기를 내서 걸어가는데 갑자기 나타난 짱구 때문에 깜짝 놀란 유리와 아이들. 그 덕에 화장실까지 한순간에 달려가는데 성공합니다. 훈이는 조금만 늦어도 쌌을 거라며 이제 돌아가자고 하는데 화장실을 나와선 오른쪽을 보는 짱구. 그리곤 아까 말한 계단이 저거 아닐까 하면서 손으로 가리키는데 왠지 수상쩍어 보이는 계단이 있죠. 아이들은 겁에 질렸지만 맹구는 확인해보자고 합니다. 짱구가 대표로 계단을 올라가 보기로 하는데 숫자를 제대로 셀 줄 몰라서 실패하고
두 번째로 맹구가 시도하지만 너무 느려서 실패하고 다음으로 철수가 혼자 계단에 오르기를 시도합니다. 차분히 숫자를 세면서 오른 철수는 39을 외치며 2층에 도착하는데 2층엔 아무것도 없고 벽엔 붉은 꽃만이 대나무통 장식에 달려 있습니다. 그 후 다시 천천히 숫자를 세면서 내려오는 철수. 다행히도 내려올 때의 계단 개수도 39개로 똑같습니다. 아이들은 이건 그냥 계단이라며 안심하는데요. 다음날 아침,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이불 개고 교실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아이들은 캄캄하지 않으니까 계단에 한 번 더 올라가 보자고 하는데 화장실 옆엔 계단은 없고 벽엔 어제 철수가 본 붉은 꽃만 있죠. 짱구는 최성화 선생님에게 여기 있던 계단 어디 있느냐고 묻지만 선생님은 우리 유치원은 1층뿐이라 계단은 없다고 대답합니다. 아이들은 처음부터 귀신에게 홀렸던 걸까요? 또 대나무통에 장식된 붉은 꽃은 무엇이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 유치원 버스를 타고 등원하려고 하는 철수. 오늘은 행사 준비로 최성화 선생님 대신 남일희 선생님이 오셨다고 합니다. 유치원에 도착하지만 운동장엔 아이들 하나 없이 휑한데 남일희 선생님은 다른 애들은 체육관에 모여있다고 하면서 짱구 일행에게도 교실에 가방을 두고 체육관으로 가라고 합니다. 뭔가 이상함을 느낀 철수는 순서대로 벚꽃, 장미, 해바라기 반을 둘러보고 있을 리가 없는 네 번째 반으로 향하는 아이들을 지켜보는데요. 철수는 남일희 선생님에게 반이 네 개라며 이상하다고 하지만 선생님은 철수에게 잠이 덜 깼냐며 세 개가 맞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반에 가방을 놔두고 체육관으로 향하는데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드는 철수. 하지만 체육관에 들어가 보니 아이들은 한 명도 없고 깜깜한데요. 뒤이어 온 남일희 선생님은 유치원에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며 이상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동장에 나와서 다시 살펴보니 철수 말대로 네 번째 반이 존재하는데 찾아보지 않은 건 저곳뿐이라 다 같이 살펴보기로 하는 선생님과 아이들. 하지만 교실로 들어가 보니 역시나 아무도 없는 깜깜한 상태입니다. 철수가 안쪽에 있는 화장실을 살펴보자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문이 닫히고 완전한 어둠에 휩싸이는 짱구 일행. 그리곤 도깨비 불이 나타나며 주위를 밝혀주죠. 밖으로 나가보려고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고 설상가상으로 혼이까지 사라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혼이를 찾으러 안쪽 화장실을 살펴보기로 하고 화장실 변기칸 문을 동시에 여는 선생님과 아이들. 하지만 혼이는 그 어느 칸에도 있지 않고 오히려 가운데 칸을 열었던 유리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곤 변기 속에서 유리의 울음소리가 들리죠. 그러다가 갑자기 물이 쏟아져 나와서 짱구 일행을 덮치고 철수와 짱구, 남일희 선생님은 크게 다치게 됩니다. 그때 천장에서 사라진 사람들이 돌이 되어서 튀어나오고 남일희 선생님은 충격 때문에 실성해서 미친 듯이 웃기 시작하죠. 돌로 변한 사람들은 지진과 함께 떨어지면서 깨지기 시작하고 짱구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만 문은 잠겨버리는 데다가 미쳐서 웃다가 울기를 반복하던 남일희 선생님이 철수의 뒤통수를 잡더니 귀신에 쓰인 듯한 목소리로 철수를 위협합니다. 그 순간 발버둥치며 악몽에서 깨는 철수. 꿈인 줄 알고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남일희 선생님에게 손으로 머리를 잡힌 듯한 흔적은 그대로 있고 철수 머리에 있을 리 없는 돌가루가 묻어 나옵니다. 기분 탓이겠지 하고 등원하는 버스에 오르려던 철수는 버스에 타려고 했다가 그만 얼굴이 사색이 되고 마는데요. 행사 준비로 최성화 선생님 대신 남일희 선생님이 오셨다고 하네요. 결국 철수는 유치원에 가지 않겠다고 거부하면서 에피소드는 끝나는데요. 철수가 꾼 악몽은 그저 꿈에 불과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 너도 다른 사람들처럼 속고로 만들어주지! 평화로운 오후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혼이는 신나게 달려가다가 무언가에 걸려서 넘어지는데
뒤를 돌아보니 그 자리엔 이상한 식물이 있습니다. 이건 죽순이라고 알려주는 최성화 선생님. 철수는 죽순이 자랄 만한 환경이 아닌데도 자랐다며 신기해합니다. 주위에 숲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 후 훈이는 죽순을 순이라고 부르며 그림도 그려주고 죽순을 뽑아 먹으려는 짱구에게서 순이를 지켜내고 집에 가기 전에도 인사를 하는 등 애정을 쏟습니다. 아이들이 집에 간 후 나미리 선생님은 죽순을 뽑아버리자고 하는데 최성화 선생님은 훈이가 애지중지한다면서 당장은 뽑지 말고 다음 주에 대나무가 되기 전에 원장 선생님께 부탁해서 뽑자고 합니다. 그날 밤 선생님들이 퇴근한 후 죽순은 홀로 달빛을 받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를 내며 갑자기 무서운 속도로 자라나는 죽순. 다음날 아침 훈이는 유치원에 오자마자 죽순부터 확인하는데 순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훈이는 죽순이 사라진 구멍을 보며 멘붕에 빠집니다. 최성화 선생님은 훈이가 걱정된다며 한숨을 쉬는데 나미리 선생님은 다음 주에 죽순 캐기 체험에 가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합니다. 그리곤 최성화 선생님에게 창고에 가서 도구들을 챙겨달라고 하는데요. 최성화가 창고에서 도구를 챙기던 도중 서서히 다가오는 그림자. 그리곤 의문의 그림자에게 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우울해하는 훈이를 달래주기 위해 친구들이 노력해보지만 전혀 위로가 안 돼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는 훈이. 그러다가 갑자기 밝은 표정으로 순이를 부르며 달려가는데 다른 곳으로 옮겨져 있던 순이를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이게 어제 그 죽순이 맞냐고 묻는데 훈이는 상처를 가리키며 이 죽순은 순이가 맞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곤 누가 훔쳐가지 못하게 울타리를 만들자고 하는데 창고 쪽으로 가보니 사람은 없고 도구들만 사방팔방 흩어져 있고 훈이가 창고 문을 열려고 하자 갑자기 덜컹거리는 창고. 그리곤 문이 통째로 뜯어지더니 창고 안에서 이상한 그림자가 걸어 나오고 아이들은 잔뜩 겁에 질리는데요. 괴물의 정체는 거대한 죽순으로 변해버린 최성화 선생님입니다. 아이들은 차은주 선생님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갑자기 눈앞에서 죽순이 커다랗게 자라나더니 차은주 선생님은 죽순 괴물이 날린 죽순을 먹고 같은 꼴이 되죠. 밖으로 나온 나미리 선생님은 아이들이 죽순 괴물에게 쫓기는 걸 보게 되고 차은주로부터 받은 죽순 책을 읽기 시작하는데 먹을 시기가 지나서 버림받은 죽순은 괴물로 변해서 인간을 공격한다고 합니다. 나미리 선생님은 우선 아이들을 대피시키고 위험에 처한 짱구 일행을 구하기 위해 온 몸을 내던지는데 아이 다섯을 업고 죽마를 탄 채 죽순 괴물에게서 도망치지만 바닥에 박혀있던 죽순에 걸려 넘어지게 되고 끝까지 아이들을 지키려고 괴물에게 맞서보지만 결국 나미리도 괴물에게 당해 죽순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후 유리를 공격하려는 죽순 괴물을 막아서면서 우리의 추억은 다 잊은 거냐며 눈물로 호소하는 훈이. 그러자 죽순 괴물은 회전을 멈추고 얌전해지는데요. 책에 따르면 이 죽순을 먹어야 모든 저주가 풀린다고 합니다. 결국 톱으로 죽순을 자르는 아이들. 그러자 죽순으로 변한 선생님들이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고 다같이 죽순 요리를 먹으면서 에피소드는 마무리되는데요. 친구들을 지키기 위해 가족같이 생각하던 죽순을 먹는 훈이가 인상적이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 해가 쨍쨍한 한여름, 짱구는 외출을 나오는데 골목에서 유치원 버스가 옵니다. 유치원은 지금 방학기간인데 말이죠. 짱구는 버스가 왜 왔는지 의아해하는데 버스 안에서 무표정한 얼굴로 짱구에게 들어오라고 손짓하는 철수. 짱구는 철수를 부르며 버스에 타지만 생기 없는 표정으로 앞만 바라보고 있는 아이들. 맹구만 멀쩡하네요. 버스는 출발하고 짱구는 철수에게 지금 방학이지만 유치원 가는 게 맞냐고 묻는데 유치원 와
당황한 짱구는 일부러 철수 귀에 바람 불며 장난을 쳐보지만 철수는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그때 버스가 덜컹거리며 훈이 머리가 창문에 부딪히는데 짱구가 괜찮냐고 묻지만 훈이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 갑자기 토끼가 아닌 너구리 인형을 꺼내서 때리는 유리. 다행히도 맹구는 평상시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때 버스는 유치원을 그냥 지나쳐버리고 짱구는 두목님에게 어디로 가는 거냐고 묻는데 아이들은 웃으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하죠. 그리곤 하나 둘 사라지는 아이들. 두목님까지 사라진 버스는 사고 날 듯 위험천만하게 움직이다가 다른 자동차랑 부딪히지도 않고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그리곤 한적한 공원길로 들어섰는데 엄마 아빠와 짱아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짱구. 맹구는 저건 어제의 우리라고 하면서 여기서 돌을 찾았다고 하죠. 그리고 주머니에서 돌을 하나 둘 꺼내기 시작하는데 어제 짱구가 맹구에게 건네준 버스 모양 돌을 닦아보니 짱구와 맹구는 저승으로 가는 버스에 타게 된 것 같습니다. 돌을 없애버리려고 창문을 열어보려 하지만 꿈쩍도 안 하고 창문을 향해 던져보지만 튕겨나오는 돌. 맹구의 콧물로 글씨를 닦아보려고 시도하는데 성공한 줄 알았지만 피로 물든 글씨가 다시 배어나옵니다. 짱구가 엉덩이로 돌을 깨버리려고 시도하지만 갑자기 하늘을 향해서 날아가는 버스. 저곳으로 빨려 들어가면 이 세상과는 영영안영인 듯 합니다. 그때 짱구가 창문에 부딪히면서 돌이 깨지고 그 후 짱구와 맹구는 공원에서 깨어납니다. 맹구는 깨진 버스 모양 돌을 발견하곤 옆을 보는데 천천히 사라지는 저승으로 가는 버스. 맹구는 깨진 돌을 흙에 묻고 이야기는 끝나는데요. 만약 돌이 깨지지 않았다면 짱구와 맹구는 그대로 죽게 됐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 이른 아침 유치원으로 등원하는 아이들. 훈이는 교실로 가다가 땅에서 웬 크레용 하나를 줍는데요. 이게 왜 운동장에 떨어져 있는지 의아해하고 있는데 이상한 느낌의 껍질을 벗겨보니 괴물 같은 얼굴이 나타납니다. 그 후 교실에선 그리기 수업이 한창인데요. 철수는 뭘 그릴지 몰라서 고민하다가 아이들 그림을 보러 갑니다. 맹구는 역시나 돌 그림을, 유리는 토끼 인형과 꽃미남, 그리고 마당이 있는지를 그리는데 철수는 훈이한테 다가가 무슨 그림을 그리냐며 묻지만 훈이의 상태가 어쩐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철수가 훈이의 팔을 잡자 크레용이 떨어지면서 훈이는 제정신을 차리는데 훈이는 스케치북 위에 의미를 모를 새빨간 걸 잔뜩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어떤 형상이 나타나는 훈이의 그림. 아이들이 모여서 훈이의 그림을 보곤 무슨 일 있었냐고 묻지만 훈이는 이런 걸 그린 기억이 없다며 당황하죠. 그림 수업이 끝나고 다같이 체조하러 운동장으로 나가는 아이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운동장엔 까마귀 떼가 가득하고 까마귀들이 갑자기 아이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원장 선생님이 막아보려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결국 까마귀들에게 당하고 마는 원장 선생님. 그 모습을 본 훈이는 자신이 그린 그림이랑 똑같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원장 선생님이 걱정됐는지 교무실에 있다가 교실로 돌아가는데 텅 빈 교실 책상에 홀로 앉아서 뭔가를 그리고 있는 훈이. 아이들이 말 걸어보지만 듣지도 않고 그림만 그리죠. 눈치 빠른 철수는 크레용이 뭔가 이상하다며 훈이 손에서 놓게 하는데 역시나 크레용을 놓자 훈이는 제정신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갑자기 교실 밖에서 최성화 선생님의 비명소리가 들리는데 문 앞에 떨어져 있던 압정을 발로 밟은 거였죠. 그 와중에 아이들이 밟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하는 갓성화 선생님. 철수는 이 모습을 보고 훈이가 그린 그림이랑 똑같다고 합니다. 유리랑 맹구는 악마 크레용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다고 하면서
이걸 잡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무서운 그림을 그리게 되고 그 그림은 무조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결국은 악마 크레용한테 영혼을 빼앗기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 순간 의지를 가진 악마 크레용이 스스로 점프해서 훈이랑 접촉하고 훈이는 또다시 악마 크레용의 지배를 받아서 정신이 나가지만 다행히도 짱구의 도움으로 크레용을 멀리 던져버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크레용의 저주에서 벗어났다며 한시름 돋는 아이들. 하지만 훈이가 그린 그림은 한 장이 아니었는데요. 다음 장을 넘겨보니 머리에 핏을 갑을 한 유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유리는 그림 속 자기 모습을 보고 실신해 버리죠. 그 후 아이들은 유리를 어떻게든 지켜주자며 에스코트 하는데 유리를 향해서 굴러오는 크레용. 그 순간 멀쩡하던 사다리가 갑자기 아이들을 향해서 쓰러집니다. 가장 먼저 넘어진 짱구가 엉덩이로 크레용을 두동강 내고 최성화 선생님이 사다리를 잡으면서 다행히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아이들은 크레용이 부러지면서 저주가 풀린 것 같다고 합니다. 그 후 아이들이 화단에 악마 크레용을 묻고 끝나는가 싶었는데 왠지 모르게 흙밭에 나와 있는 악마 크레용을 차은주 선생님이 주워서 교실 크레용 수거함에 넣으며 이야기는 끝이 나는데요. 악마 크레용은 아직 죽지 않았네요. 이건 언젠가 유리가 그림처럼 머리에 피칠갑을 하게 된다는 걸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 여름방학에 유치원 운동장에서 숨바꼭질을 하는 아이들. 훈이는 차례차례 맹구, 유리, 짱구까지 찾고 이제 철수만 찾으면 이기는 상황인데 유치원 문 안쪽에 서 있는 아이를 발견하곤 철수인 줄 착각해서 찾았다고 외치지만 진짜 철수가 나무로 달려가 야두를 외치며 게임은 끝이 납니다. 훈이는 징징거리면서도 어쩔 수 없이 다시 술래를 하러 가는데 숨바꼭질이 질렸다며 다른 놀이를 하자고 하는 유리. 그렇게 유리의 제안으로 리얼 소꿉놀이를 합니다. 유리는 애 데리고 친정에 가겠다는 대사를 날리며 모르는 아이의 손을 잡는데 그때 눈에 띈 맹구한테 아들 역할 좀 똑바로 하라며 잔소리하지만 순간 이상함을 느끼며 이미 내 아들은 여기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원장 선생님이 방학인데 잘 지냈냐고 물으며 자신의 집에 초대하면서 빙수를 대접하겠다고 합니다. 원장 선생님은 아이들 숫자에 맞춰서 빙수 5개를 준비해 오지만 빙수를 하나씩 가져갔는데 어찌된 일인지 훈이는 빙수를 얻지 못하고 원장 선생님은 우는 훈이에게 자신의 몫을 양보하죠. 그리고 훈이 뒤로 보이는 정체불명의 아이. 그러고 보니 소꿉놀이 할 때 한 명이 더 많은 것 같았다고 유리가 말하는데 그 말을 들은 훈이는 숨바꼭질 할 때도 그랬다고 합니다. 철수는 아이들에게 혹시 친구를 데려왔냐고 묻지만 아무도 데려오지 않았다고 하죠. 원장 선생님은 구들장 짱박이가 나타난 것 같다며 말하는데 아주 오래된 집에 붙어 사는 어린아이 귀신으로 구들장이라고 하는 방바닥에 까는 보온장치 밑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를 끼치는 무서운 귀신은 아니고 오히려 이 귀신이 나타나면 집안이 크게 번창한다고 하면서 가끔씩 나타나선 아이들이랑 숨바꼭질도 하며 논다고 하죠. 그 이야기를 듣자 귀신과 함께 놀았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진 아이들. 그래도 무서운 귀신이 아니라 다행이라며 다 먹은 빙수 그릇을 반납하는데 아이들은 5명이지만 빙수 그릇은 6개가 있습니다. 그 순간 소름이 돋은 선생님은 잠시 굳어지고 밖으로 나가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보고 6명이라며 에피소드는 끝이 나는데요. 아무리 무서운 귀신이 아니어도 소름 돋는 건 어쩔 수 없나 보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